빨래는 다 말랐는데, 양말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루카가 아침밥을 먹는 동안 저는 침낭을 정리하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루카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채널 루카 미노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파리에 도착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 로스 아르코스부터 로그로뇨까지 한 27km 최장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27km를 걸어야 해서 7시 반에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앞쪽으로는 일직선으로 길이 쭉 뻗어 있고 뒤에는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순례견으로서 갖추면 좋은 성격이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본 체력입니다. 운동이 취미인 견주를 만나서 루카는 살찔 틈이 없었습니다. 산책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같이 흙길을 달립니다.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 루카가 좋은 훈련 파트너가 되어줬습니다. 출발 3달 전부터는 발바닥 강화를 위해 자전거 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단순 걷기보다는 부하가 커서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기온이 5도, 조금 쌀쌀한데요. 이따가 카페가 보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조금 넘었는데 5.5km 이동했네요. 평소보다 조금 빨리 걸었습니다. 저 앞에 마을이 보이고 또 순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도 늦게 출발한 편이 아닌데 순례길에서는 저희보다 부지런한 팀이 많습니다. 동네 마트가 보이자마자 커피를 주문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잠이 확 깼습니다. 두 번째 조건, 동물 친화적인 성격입니다. 동물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짖는다면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순례자들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오늘의 목적지 로그로뇨까지 20.7km. 커피를 여기서 먹을 걸. 현재 기온 10도. 로그로뇨까지 16.7km. 사람이랑 걷는다면 힘든 상황에서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반려견은 묵묵히 잘 따라와 주니 이런 관점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크록스를 신는데요. 동네 산책다운 느낌이 들고 등산화보다 가볍고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 사람 친화적인 성격입니다. His name is Luca. Luca. Yeah. Luca. Hey. 순례자의 관심을 차분하게 받아주고 낯선 사람을 꼭 좋아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서워하는 성격보다는 수월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나까지는 3km, 로그로니오까지는 11.5km 남았습니다. 비아나에 가서 점심을 먹을까 합니다. 걷기 시작한 지 4시간 정도 됐는데요. 비아나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다시 로그로뇨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같은 것만 주문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먹는 똘띠아. 이거를 시키면은 빵이 같이 나옵니다. 엄마를 사야 되는데. 네 번째 조건은 인내심. 스페인에서는 매장 밖에 도그 파킹 공간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마을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한국어로 된 메시지도 보입니다. 로그로뇨까지 6.8km. 로그로뇨까지 5km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기온이 19도고요. 이렇게 다시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날씨나 환경 변화에 예민하지 않은 성격. 5월 1일에 눈도 왔습니다.
지금 오후 1시 40분 저희 아직도 로그로뇨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보통 이쯤이면은 숙소에 도착해 있는데 오늘 거리가 좀 길긴 합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나중에 이제 20km를 걸을 때는 짧게 느껴지겠죠. 점점 가까워지는 로그로뇨. 이렇게 잔디에 쉬고 계신 분도 있고, 첫날 같이 셔틀을 탔던 분들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이사사. 지금까지 강아지를 차분하게 만드는 법을 보셨습니다. 여기는 로그로뇨의 호텔 이사사. 1박에 55유로, 반려견 추가 요금은 8유로입니다. 저 걸을 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보니 양말에 구멍이 더 커졌습니다. 진짜 사야겠는데? 오늘은 빨랫거리가 줄었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빨래를 했고요. 루카가 낮잠 자는 동안 마트에 가서 물이랑 이것저것 사올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의 연장으로 매일매일 잠자리가 바뀌어도 내 집인 것처럼 푹 쉬어야 다음날 걸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한 캔넬 교육도 기본이겠죠? 루카 저녁밥으로는 사료에다가 칠면조 햄을 덮어줄 겁니다. 순례견으로 갖추면 좋은 다섯 가지 조건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조건은 더 많을 수 있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루카와 걷는 세 번째 순례길 무사히 완주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 영상은 한국에 돌아가서 편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부엔 까미노.